예, 이번 테스트는 생체 신호를 받아가지고 전송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맥박이라든지 이제 포화산소량 같은 걸 측정하는 손가락을 넣으면은 요두 개의 빛이 나와가지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값을 보게 되는 제품인데요. 이 손을 뺐을 경우에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꺼지는 것까지 이 제품이 운영이 됩니다. 그때의 전류 소모를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이제 배터리로 동작되는 장비이다 보니까 몇 회나 테스트를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3V 세팅을 했고요. 제가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로거를 가지고서 1분 동안 로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키면은 처음에 이제 붓업하는 시퀀스를 가져가고요. 그리고서 맥박과 그리고 용존 산소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99 정도 나오고 지금 흥분했나요? 맥박이 지금 93, 95 정도로 지금 계속 높은 상태입니다. 제가 80 안정화가 되고 있네요. 손을 빼게 되면은 이 제품은 지금 스탠바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디텍션 하고 슬립 모드로 가고 그리고 서로 디텍션 되는 일이 없게 되면은 그럼 이제 꺼져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프로파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서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프로파일로 커런트가 소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레인지를 높여볼까요? 처음에 시동을 걸 때에 처음에 나올 때 값이 굉장히 높은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레인지를 넣고서 맥스 값으로 보게 되면은 최대 값이 한 400mA 정도 꽤 많은 전류를 소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파일을 보면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뭐 일부를 좀 줌인 해가지고 보도록 하죠. 실제로는 이런 펄스 같은 형태의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커런트를 많이 소모하기도 하고 적게 소모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 형태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손을 빼고서 슬립 모드로 떨어진 다음에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값이 나오고 그리고 바닥 쪽에서 뭔가 또 다른 거를 조금씩 수행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부적인 펄스와 주기적인 아주 빠른 주기와 늦은 주기가 같이 동시에 되는 모양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서 떨어져가지고 0 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커런트가 소모가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꺼졌을 때도 얼만큼이 소모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